네, 저는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학은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이 하는 역할, 또 그 의미, 사회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또는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을 일종의 매개해 주는 존재가 사람일 텐데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과학기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 내부에 또는 과학기술 주변에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찾아보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책에 쓴 글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나의 과학이라고 제가 했던 것은 주로 이제 결과 또는 성과를 중시하는 과학인 것 같아요. 경제의 발전이라든가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성과를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해왔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주는 수단을 제공해주는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요. 그런 결과를 내주기만 한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또는 이제 과학을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 환경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무심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물론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살아내면서 얻어내는 과학기술 지식과 결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자는 뜻에서 누군가의 과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 과학기술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또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내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서 그분들의 일상과 연구 활동을 이렇게 잘 북돋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체계가 조금 더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어떤 대단한 성과들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과학과 사회를 이렇게 뭐 딱 잊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과학과 사회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둘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점들을 다른 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글 쓰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때는 뭐냐면 과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사회라고 표현했지만 그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할 때 이분들이 이제 각자 서로의 영역을 이제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이 잘 알아서 했겠지. 또 이제 뭐 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 뭐 그쪽은 또 다 잘 알아서 했겠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겠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그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그쪽의 일들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가 항상 또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과학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과학 바깥의 사회의 입장에서도 과학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는 것을 서로 깨닫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끌어들이려는 시도 또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 영역이고 또 나머지는 또 저분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내가 굳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과학과 사회가 점점 더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분리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중요한 일들을 현명하게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무엇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면접관 같은 시스템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점을 이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과연 인공지능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의 불공정함을 다 보완해주거나 모두 없애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시스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결국 편견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선입관이 있고 사람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뽑고 싶어하고 사람이 하는 채용 또는 면접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고리즘을 통해 선발하는 시스템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느냐,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용되는 맥락 이런 것들에 또 여러 가지 사람과 조직의 의도와 또는 과거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개입되게 되고요. 전혀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벽하게 분리된 깨끗하고 정돈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용, 뭐 빠르게 정보를 읽어내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효용을 활용하면서 기존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의 공정성을 동시에 향상해 나가는 것이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전체적인 공정성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훨씬 중요한 일이고 더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논의가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냥 무조건 사람이 하는 것은 불공정하니까 사람이 없는 인공지능이 하는 것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불확실성과 혼란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과학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재난 상황에서는 항상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새롭게 보이게 되는 약한 사람들, 또 이 재난에 금방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줄 수 있는 역할도 이 재난 시기에 과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도움 또는 돌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고 지금 같은 재난 시기에 그런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뭐 개인의 어떤 창의성, 호기심 이런 것에 기반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것들, 같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또 격려하는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과학 활동도 결국 어떤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식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지식들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학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과학의 어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우리가 공동체와 사회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과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참여해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또는 이제 과학 정책을 관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과학기술의 결과를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더 참여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끗한 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질병에 대한 백신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화성에 가서 이렇게 뭐 기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쉽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